이제 B조 결승전 박근우 선수와 정재영 선수의 맞대결 펼쳐지겠습니다. 사진의 오른쪽에 박근우 선수가 이제 손가락 두 개를 펼친 것이 이번 시즌에 한 번 우승을 차지했고 이번에 또 우승을 차지하겠다. 네. 이번까지 우승을 차지하면 이제 연속 두 대 우승이 되겠는데요. 네, 2승이라는 의미로 표현을 했다 그러는데 네. 뭐 옆에서 장난스럽게 네. 2등 하려고 그렇지 않았냐. 예. 아니다. 2승이다 네. 이거. 그렇습니다. 그만큼 선수들의 어떤 그 재미있는 신경전. 네. 평소에 또 친하니까요. 맞습니다. 또 박근우 선수는 특히 일주일 전에 있었던 영월컵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올 시즌 돌풍의 박근우입니다. 5월 23일 청주투어 준우승, 9월 22일 광양컵 준우승, 일주일 전 10월 6일 영월컵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또 이번 양산컵에서 일단 B조 결승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우승을 노리고 있죠. 네. 지금 왼쪽에 어떤 레인 변화 상태가 네.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죠. 딱 일주일 전에 이제 영월컵 우승할 때의 장면인데요. 네, 아, 이건 영월컵 우승 장면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핀이 쓰러지는 뭐 그만큼 핀의 액션이 좋았고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챔피언 투구샷이죠. 그렇습니다. 네. 2022년 들어와서 세 번의 TV 파이널에 진출하면서 우승했던 지난 경기였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정재영 선수는 라인이 워낙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문제는 왼쪽인 저 박근우 선수가 레인의 변화가 분명히 생겼고요. 공이 꺾이는 지점을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처럼 보이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박근우 선수가 어떤 적응력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주일 전 영월컵의 우승자 박근우 선수. 이 B조 준결승에서 7프레임에만 제외하고 모든 스트라이크를 기록했던 그렇죠. 정재영 선수였어요. 아, 정재영 선수. 아, 정말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B조 결승전에 선착해서 기다렸던 박근우 선수, 180cm에 90년생이고요. 왼손 볼러, 구력 20년, 프로 3년. 우승은 두 번, 2021 상주 국간컵과 일주일 전 2022 영월컵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박근우. 이번 시즌 최고의 돌풍, 2022년입니다. 박근우의 1프레임 시작이 피넥션으로 스트라이크입니다. 뭐 요즘 박근우 선수의 느낌은 웬만큼 저런 액션이 어떻게 웬만한 대회에서 우승 혹은 준우승이기 때문에 상금도 많이 쌓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B조 준결승에서 김영관 선수를 누르고 오른 정재영 선수 첫 TV 파이널 진출. 정재영 선수는 지금 레인 밑골을 그냥 편안하게 투구하며 네, 하이스코어를 기록할 수 있는 상황처럼 보이고요. 네. 자, B조 준결승에서 좋은 활약. B조 결승에서는 일단 1프레임 한 핀 남습니다. 레인 상태에 어떤 변화가 생겨도 정재영 선수는 조절하기 좀 용이한 앵글과 라인을 선택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물론 뭐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박근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연습할 때 라인을 그대로 네, 투구를 한 것 같고요. 네. 자, 정재영 선수는 이럴 때 어이없는 실수하면 안 되죠. 그렇죠. 스페어 정확히 처리하는 정재영. 박근우 선수 여유가 있어요. 네. 오늘 팬이 오늘부터 형이라고 부른다는데요. 네. 말에 의하면 재영이 형이죠. 네. 재영이 형, 네, 스트라이. 아니 왜 어제는 안 되고 오늘부터입니까? 오늘이 TV 파이널이기 때문인가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재영 선수의 2프레임 스트라이크.
박근우. 네. 아. 7번 핀 남아 있습니다. 네. 아, 왼쪽 레인에서 어떤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제가 박근우 선수라면 빨리 확인하고 네. 네, 빨리 라인을 재조정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7번 핀 정확히 쓰러뜨립니다. 지금 미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0번 핀이 계속 남는다는 의미지 아. 않을까처럼 보이는데요. 네. 아까도 얇은 액션이었단 말이에요. 네. 네,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긴 했지만 여운이 남았었고요. 첫 투구도. 네. 이제 왼쪽 레인에 서 있는 박근우 선수. 대개 선수들은 저럴 때 이제 뭐 스피드 조절을 해서 네, 핀을 떨어뜨리려고 하긴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네. 박근우 네 스트라이크. 아슬아슬 스트라이크가 왼쪽 레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왼쪽 레인에서는 스트라이크를 다 기록을 했어요. 예. 오늘 경기도 박근우 선수의 아내와 또 장모님이 함께 네. 와서 응원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고정 응원단입니다. 두 분은. 예. 네. 신중한 투구 갑니다. 아, 일곱 핀 쓰러집니다. 스피드가 좀 과하게 나왔나요? 네. 정재영 선수가 준결승, 비조 준결승 때는 6프레임까지 완벽하게 다 처리했었거든요. 그렇죠. 정재영 선수도 오른쪽 레인에서 숙제가 생겼습니다. 네. 자, 잘 풀어야 될 텐데요, 숙제를. 네, 일단은 스페어 처리합니다. 오른쪽 레인 1, 3프레임에서는 스트라이크 없었고 왼쪽 레인인 2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 있었던 정재영. 그래도 뭐 형이라고 부르니까 다행이지 뭐 언니라고 부를게요 이런 글귀 아닌 게 다행이에요. 다행이죠. 자 왼쪽 레인에서는 정재영 선수가 확실하죠. 네. 자, 왼쪽 레인에서 2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 기록했던 정재영. 자, 왼쪽 레인에 자신감이 더 붙을까요? 자신감이 더 붙습니다. 뭐 아쉬운 것은 왼쪽 레인은 확실하다. 그 얘기에 또 다른 표현은 연속 스트라이크는 없었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왼쪽 레인 같은 경우에 공이 좀 일찍 꺾여지는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이 정재영 선수는 알맞은 액션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네. 그래서 왼쪽은 굉장히 안정돼 보이고 오른쪽 레인은 중간 정도의 어떤 투구가 나왔을 때 좀 핀이 남는 그런 상황인데 네. 뭔가 조절을 할지 아니면 확실한 투구를 정할지. 자, 박근우 선수. 박근우 선수의 오른쪽 라인은 스트라이크 나옵니다. 더블. 2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 아니었고 이번 4프레임 스트라이크예요. 그렇습니다. 박근우 선수는 뭐 스피드를 약간 조절을 한 것처럼 보이고요. 네. 양 선수 합쳐서 비조 결승에서 첫 더블 나옵니다. 박근우와 정재영. 자, 이렇게 되면은 박근우 선수가 약간 앞서 나가게 되죠. 네. 연속 3개 시도. 연속 3개 스트라이크 박근우. 사실 박근우 선수가 이번 2022년에 동료 선수들이 인정한 2022년 최고 선수거든요. 그렇죠. 웬만하면 박근우 넘어서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네. 그만큼 컨디션 최상의 박근우 선수의
올 시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스피드를 잘 조절한 네, 그 결과로 해서 약간 좀 약한 지역에 갔을 때도 네,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다면 정재영 선수는 더블이 필요한데요. 그렇죠. 박근우는 연속 세 개 스트라이크. 정재영은 아직 더블이 없는데요. 아, 10번 핀이 남습니다. 네, 고개를 끄덕이죠. 예. 다음에는 내가 스트라이크를 기록할 수 있다라는 표정입니다. 지금 1, 3, 5프레임에서는 스트라이크 없는 그렇죠. 정재영. 네, 조절을 했고요. 조절을 했는데 10핀, 10번 핀을 남겼죠. 네. 처리합니다. 야, 정재영 선수 왼쪽 레인에서는 뭐 전혀 오차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정재영인데요. 그렇죠. 뭐 오른쪽도 어느 정도 이제 점검이 끝났고요. 네. 이제 이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왼쪽 레인의 무력감을 또 보여줍니다. 사실 오른쪽 레인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그렇죠. 조금 더 라인을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 정재영 선수고요. 오른쪽 네. 레인에서는요. 그렇죠. 자, 박근우 선수가 스피드 조절을 하긴 했는데 그게 언제까지 통할지. 네. 적어도 박근우 선수가 이 경기에서 이길라 그러면 적어도 8프레임까지는 유지가 돼야 됩니다. 네. 자, 연속 4개 시도, 연속 4개 스트라이 박근우. 아, 웬만해서는 박근우 선수 이기 힘든데요. 네. 네. 너무 편안해 보입니다. 네. 참고로 이번 2022년에 뭐 우승도 차지했지만 준우승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금도 굉장히 좀 많다고 들었거든요. 예, 상금은 뭐 당연히 1위겠죠. 네. 액수를 그냥 예상을 해보면 그냥 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아주 뭐 이렇게 고급 승용차 정도의 네. 상금인 거죠. 뭐 상당한 지금? 금액을 예. 네.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연속 갑니다. 다섯 개째. 아, 지금 뭐 장모님하고 아내가 분석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네. 어찌 보면 사실상 더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전문가 수준으로 이제 전문가 가정을 이제 밟고 있는 거죠. 네. 다섯 개 연속 스트라이크 박근우. 자, 정재영 선수는 이제 오른쪽 레인에서 뭔가 완벽한 파악은 됐거든요. 파악한 대로 투구하면 됩니다. 네. 네. 자, 파악이 끝났나요? 역시 그 앞에서 액션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7번 핀 앞에서 그렇죠. 네. 저 정도면 네 스트라이크 나올 만도 한데. 네. 이래서 정말 보기 드문 게임을 펼쳐가고 있죠. 네. 스트라이크 커버 스트라이크 커버. 이러면 딱 200점 치게 되는데요. 아. 네. 이런 경기도 힘듭니다. 네. 네, 이런 기록도 힘들고요. 1, 3, 5, 7까지는 이제 스페어 처리가 가능하고 2, 4, 6 프레임은 스트라이크. 그렇죠. 예. 스페어 처리. 아, 이거 참 보기 드문 어떤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스페어 스트라이크, 스페어 스트라이크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힘을 내야 하는 정재영 선수. 지금 정재영 선수는 스트라이킹 아웃을 하게 되면 230을 네, 최대로 기록할 수 있죠. 네.
왼쪽 레인은 강해요. 아, 그러나 이건 마저 안 되는군요. 네, 이렇게 되면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박근우 선수가 승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아차하면서 아쉬워하는 정재영. 네, 아, 한 팀 남는군요. 정재영 선수는 아까 경기도 마찬가지고 네. 경기 전에도 설명드렸죠. 아주 괜찮은 라인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라인에 비해서는 네,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섯 개 연속 스트라이크 중 여섯 개 연속 박구는 못 말려요 이번 승리.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있죠. 네. 네. 확신에 찬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레인에서 약간 약한 경향은 보이긴 하는데요. 뭐 스트라이크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네. 뭐 스트라이크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굳이 조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요. 하지만 조금 더 왼 오른쪽 부분을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여섯 개 연속, 일곱 개 연속, 박근우. 예. 자, 정재영 선수도 아주 매너 있는 또 동료애를 발휘합니다. 그렇죠. 네. 자, 정재영 파이팅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박근우 선수의 가족 또한 정재영 선수 파이팅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을 조금 내려놨고. 멋진 동료애를 발휘했던 정재영. 자, 가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동료애 좋아요. 즐기고 있습니다. 커먼을 외치는, 조화를 외치는 정재영. 드디어 해결해놨다. 예. 정재영 선수가 첫 TV 파이널 진출. 게다가 B조 결승전. 아, 잘 왔거든요. 저렇게 스트라이크 하나를 기록하기가 힘듭니다. 네. 자, 팬들의 응원과 함께 응원의 힘이 아 응원의 힘이 아유 응원의 힘이 10번 핀 아 10번 핀 나빠 이제 여기냐 이제 왼쪽 예 네, 그런 표정입니다. 그렇죠. 2조 결승전 마지막을 즐기고 있는 정재영 그리고 챔프전에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박근우. 자, 10번 핀 정확히 갑니다. 이제 지금 B조 결승전인데 지금 정재영 선수의 분위기는 챔프전 챔피언십 투구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네. 뭐 완벽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예. 뭐 젖잘살을 외치는 팬들이고요. 자, 정재영의 마지막 투구 갑니다. 스트라이크로 마무리. 예.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또 박근우 선수도 마찬가지로 동료애를 발휘하고 존경심을 표합니다. 첫 TV 파이널 진출 정재영 B조 결승전에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박근우는 챔프전 준비. 박근우도 역시 보여주네요. 예. 아 그리고 존경심을 표하는 정재영. 네, 박근우 선수는 이대로 갈 예정인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어떤 딴 라인 앵글 점검보다는 네, 편안하게 네.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근우 선수 오히려 굉장히 차분한 모습이고 그렇죠. 정재영 선수 이제 뭐 집으로 돌아갈 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간다 뭐 이런 네. 느낌입니다. 살짝 미소를 보이고 투구하는 박근우. 박근우 야 박근우 지금 몇 개째인가요? 아홉 개째 연속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이 프레임에서 아웃핏 스페어만 아니었으면 그렇죠. 팩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280점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챔프전에 선착해 있는 조재영 선수 그리고 박근우 선수 이번 투구 이후에 챔프전 임하겠습니다. 챔프전에 가는 박근우의 마지막 투구까지 완벽하게 10개 연속 3프레임부터 스트라이킹 아웃까지 10개 연속 박근우의 스트라이크 행진 그리고 정재영 선수도 마지막까지 즐기는 모습 팬들에게 화답하는 모습 멋진 비조 결승이었습니다. 자, 박근우 선수가 챔프전에 진출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조재영 대 박근우의 챔프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양산 베스트 볼링 경기장입니다.